걸음마 뒤쪽 그때 오늘 안 오래 해버릴까요? 어? 어, 아니 그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. 당신은 저쪽 가서 해. 아이고, 여기 잘 앉아. 아이고. 장갑은 왜 자꾸 벗어? 그러다 손 다쳐. 그리고 피부병에 걸릴 수 있고 말이야. 아니 형님, 손을 자꾸 땀에 차가지고 장갑이 금방 흥건해져요. 그래도 장갑은 껴야지. 이게 다 손 보호하라고 있는 장비잖아. 동서, 이런 일 하기 힘들지? 아이, 아니에요 형님, 이 정도 할만해요. 아이 제수씨, 힘드시면은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. 아이 괜찮아요. 얘들아. 아, 어머니. 아이고, 너희들 수고가 많다. 차 안 먹고 들어. 예, 어머니. 오셨어요? 잘 먹겠습니다, 어머니. 아이고, 너희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있으려니까 내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. 응? 세아가 많이 힘들지? 아니에요 어머니, 괜찮아요. 아, 저 제수씨가 이런 일은 처음인데도요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하세요. 그렇긴 한데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죠. 동서, 손에 익으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야. 아이고, 첫수라 배부르 남녀. 아유, 철웅 엄마도 밥이라고 오는 길이야. 이 국수 넉넉한데 한 그릇 하지. 일로 와요, 일로 와. 안 그래도 지금 찬 먹으러 가는 길이었시오. 야, 그럼 한 그릇 어디 말아볼까요? 야, 이거 봐야 얼어. 농촌이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, 이거. 아이, 철웅 어머니. 야. 막걸리 한잔 하세요. 아이고, 저 주시면 마실게요. 자, 여기 있어요. 아이고. 아이고, 농사철 아닐 때는 이렇게 부르겄는데요. 아유, 몸 타니까. 아유, 농사철만 되면 어찌나 이렇게 남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아, 일하기도 바쁜데 웬 남자? 바쁘니깐요. 남자 있는 집은 얼마나 좋아요. 지는요, 그냥 힘든 농사 하려니까는 앞으로 그냥 눈앞이 컴컴해요. 황소 같은 남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남자를 입으려 먹으려고 찾아요. 밭둘만 안 되면서. 앵앵앵앵앵. 아, 제수씨, 많이 드세요.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요. 이거. 일할 때는요, 막걸리 한잔 마셔도 괜찮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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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니, 새하기는 술도 못하는데 왜 자꾸 막걸리를 권하니? 저, 아니에요, 어머님. 저 마실게요. 잘 마시겠습니다, 아주머니. 그래도 중구가 또 맨날 이 세상을 만났으니 아니, 이게 뭔 소리야? 희망이 무엇이냐. 부귀와 영화를. 아이고, 철웅 엄마, 기운 넘치는 노래를 불러도 모자랄 농번개 웬 김 빠지는 노래를 부르는겨. 아치, 매미 그렇지가 않네요, 매미요. 아이고, 아, 저 고추밭에 댕겨오는 길이야요. 올해는 어찌게 그냥 재미 좀 보려나 모르겠어요. 고추 농사요? 그거 생각보다 참 힘든 농사지요? 건식 씨가 모른다고 남에게 끼어들어요? 아니, 끼어들다니요? 우리가 지금 그런 사인가요? 아, 됐쇼! 아,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회장님, 지금 막걸리 한잔 줘봐요. 아니, 얼굴 보니까 어디서 한잔 하고 왔는데 또 마셔? 아이고, 저 홍익이네 잠 먹는데 거기 껴서 한잔 얻어 마셔쇼. 그냥 간에 기절도 안 가네요. 아무튼 홍익 할머니 참 좋거쇼. 그냥 며느리들이 그냥 그렇게 농사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그냥 얼마나 든든하고쇼 그래? 지는 남편도 없이 혼자 농사 지으려니까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네요. 아, 뭘 봐요? 아, 왜 그렇게 봐요? 지매미요? 아이고, 참나. 뭐라고요, 그냥? 사람 그렇지 않아도 기분 심란한데 그냥 뭐 시부를 걸어요! 그러지 말고 마을버스 운전이나 잘해. 운전이나. 아, 아주 잘하고 있죠? 내가 마을버스 했는데 문제로 손님이 두 배를 늘었죠? 그리고도 인기도 많고요, 깍쟁아? 인기? 정말로 말이야, 손님이 많이 늘어가가지고서는 장사장 얼굴을 활짝 폈어. 인기는 모르겠지만.
제수 씨, 원래 이 시간대가 많이 힘들어요. 좀 쉬면서 하세요. 물도 한 잔 드시고요. 아이고. 감사합니다, 아주머니. 이게 농사일이 쉬운 것 같아도요. 이게 막상 하려고 보면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도 지금 제수 씨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. 당신 일하다 말고 뭐 하고 있어요? 폭발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지 동사가 쉴 거 아니야. 빨리 가요, 빨리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가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쉬엄쉬엄 하세요. 동사,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. 그래야지 능률이 오르지. 내가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할 테니까 동서가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만 해. 내가 동서보다 두 배는 더 많네. 에? 네, 형님. 당신도 빨리 일해요. 오늘 자기 할당량 마치기 전까지 아무도 집에 못 가요. 그래요, 알았어. 아, 예. 새댁떡을 톡톡히 보시네요. 이 시간에 놀러를 다 오시고요. 글쎄, 집이나 보고 있으랬더니 그 애가 꼭 다 가겠다고 하잖아. 스스로 뭐 농사일을 체험하겠다나 같은데. 세상에. 하여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소리 난다니까요. 농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. 아까도 가봤더니 뭐 곧잘 쫓아가긴 하는 것 같아. 뭐 닥치면 다 하게 되잖아요. 아무튼 형님은 이제 고생 덜 하시겠네요. 아이고. 아니 근데 동생 얼굴이 좀 어둡네. 집에 무슨 일 있어? 일이요? 아무 일도 없는데요. 일이라봤자 시집간 추자가 잘 사는지 그게 늘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죠. 자네도 이제부터 시작이야.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늙더라고. 이제 봐, 이렇게 손자 생기면 또 늙어. 아유, 형님도 참. 아이고, 제수 오셨습니다. 아이고, 아, 이장님. 아유, 화원 다녀오세요. 예. 아, 저 저기 오다가 동철인데하고 새댁을 만났는데요. 새댁이 참 야물차고 단단해 보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. 예?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? 아유, 동서 다 왔어. 기운 좀 차려봐. 아, 아니 날도 선선한데 일사병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래? 아, 어? 괜찮아요 형님. 저 조금만 쉬면 될 거예요. 아니 똑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뭘 괜찮아. 아니 여보,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게 하자. 아유 그래요. 자, 어서 들어가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형님. 아가 너 왜 이래?